안녕하세요. 부양나무뿡입니다. 조금 오래간만에 찾아왔죠. 요즘 너무 좀 바빴습니다. 바쁘고, 일상에 지치고, 그래서 조금 소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꾸리꾸리한 게 이제 벌써 장마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여기, 이 아이들은, 미라스꽃, 여기도 안에서 한참 꽃이 피는데, 이 아이 특징은 꽃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잎 끝에 봉륜, 무늬가 살짝 들었습니다. 그죠? 잎 끝에, 잎 쪽에, 그죠? 잎 쪽에 무늬가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 수집할 때, 조금, 고가로 구입했는데 꽃을 피워보니 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애지중지하는 애장품입니다. 쭉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꽃이 조금 끝물이 되어가는 것 같고 끝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치석곡입니다. 산채품 오리지널이에요. 벌써 장미석곡이 이만큼 자랐네요. 장미석곡이 이만큼 자라고 거의 여기저기 다 꽃든 꽃물이고 여기도 덴드로비움들이 꽃이 폈는데 약간 꽃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비아타 있습니까? 나비아타가 지금 막 피어나려고 준비하는 엄청 큰 대주입니다. 요걸 잘 꺼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가도 뭐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구입니다. 트레시오. 이 아이들이 꽃이 다 피면은 아마 장관이 될 거예요. 예쁘게 될 겁니다. 짠. 여기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부양난 꽃길, 아누스뭄 슈퍼붐입니다. 지금 한창 피어나고 지고 그렇게 하는, 곡입니다. 자, 쭉 보시면은, 가다가 잠깐, 외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피었던 젠킷이 지금 이제 막 이제 신화를 내밀고 한참 아니었습니까? 자라고 있습니다. 부양난 꽃길입니다. 아누스뭄 슈퍼붐입니다. 부양은 1년 365일 항상 이런 꽃과 함께 이래가 이리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이런 꽃들 화려하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타 농장과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이게 꽃이 좋아가지고 이걸 농장을 운영을 하게 되었답니다. 했기 때문에 판매 목적보다는 조금 기르는 길러가지고 감상 포인트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뭐 그냥 당장 이래가 팔아서 수익성보다 여러분들 취미인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먼저 키우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가르쳐 드리고 나서 이래 해가지고 길러 보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무분별하게 요즘 취미인들이 이래가지고 타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찢어서, 이래가지고 판매하시는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잘 길러도 일반 소비자들은 가서 무너지고 이래 하는데, 무분별하게 아무 대책도 없이, 가위 소독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번식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바로 잘라가지고 분축을 하는데,
그 어린애가 엄마를 잃어온 거하고 똑같은 서러움을 겪어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가서 자라주지를 아마 자라기가 힘들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심의가 분들은 가계 경쟁에서 조금 그렇게 우려성 있게 하는데 조금은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세개 사가지고 두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조금 참고를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시죠? 요리 또 안으로 이래가 여기도 지금 한창 막 피어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쭉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벨입니다. 아마벨 지금 막 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도 숲보범이 있네요. 자, 감상해 보시면은, 감상해 주시면은, 한결같았습니다. 보이시죠? 부양에는 한 개, 두개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뭐 판매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취미가는 취미답게 이런 어떤 군락을 이루어서 이래가지고 볼수 있는 게 진짜 진정한 취미죠. 꽃 기르는 것이고. 요 아이는 쟁기시하고 요쪽에는 쟁기시고 요 아이는 어그레 같은 말고 저 엉팽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구매를 해 가셔가지고 다시 자기가 이제 키울 만큼 이래 떼놔놓고 여기에 부작을 시켜가지고 부양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어느 적정한 선에서 나중에 보고 부양에 오시는 손님 정말 꽃들 기르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 나눔을 하라고 그래 주신 거예요. 이 적정 시기를 봐서 나눔을 할 겁니다. 여기도 보면 NC코리아 원종인데 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원종인데 카탈리아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크게 대주를 기르면은 감상 포인트가 이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이쪽에서도 볼수 있고 저쪽에서도 볼 수가 저 뒤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대주를 물론 뭐 가격이나 일반 집에서 기르는 환경 조건에서 안 맞기 때문에 있습니까? 조금씩 이래가지고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를 길러도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식물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람이 기르는 분한테도 기르는 분도 이래 스트레스 안 받고 이래가지고 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년 꽃 이렇게 잘 피워주고. 여기도 보시면은 쭉 한번 봐보세요. 요 아이들은 방신수입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서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기르니까 쭉 늘어와가지고 꽃이 이래가지고 피어주는데. 정말 멋스럽게 핍니다. 예쁘죠? 사명루아예요.
제가 오랜만에 한번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파리시 알바인데, 가죽나무 아시죠? 가죽나무의 통을 원통이 빈거 안에서 요렇게 이제 제가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아마 올해는 당장이 돼가지고 보면은 별로 조금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예, 멋이 있습니다. 멋이 있고 요쪽으로도 측면을 들어보시면은 요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괜찮고 이번에 저희들이 부양해서 이제 특작으로 해가지고 여기 태국에서 타일랜드 태국에서 이게 제가 저희들이 주문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내년에는 요렇게 아마 슈퍼붐을 요렇게 아마 쌈박하게 나갈 거예요. 이게 자연 소재를 해가지고 일반 인위적인 그런 자 그걸 한게 아니고 자연 소재를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죠. 요게 내년에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요게 항상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부양란, 대형 목공, 매목공입니다. 저쪽에 위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에 3m. 3m에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요 밑에 뿌리가 기둥이 올라간 거고, 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이래 가지고 붙여져요. 요 아이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아이들은 크리산섬이고요. 크리산섬이 얼마 전에 한 코끼가 피고 지나갔습니다. 크리산섬이고 크리산섬 군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늘숨은 요 아이들을 저쪽에 필리핀에서 어떤 아는 지인이 이제 구해다 준 건데, 지금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갖 이제 잡동사니들이 다 붙어가지고, 부양에 멸종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멸종되면 여기서 산채 채집을 하면 됩니다. 멸종을 안 당하려고 여기에 하나씩 다 붙여둔 거예요.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는 아이들은 우리 집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건데, 10년 만에 꽃을 봤답니다. 목구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분들을 머리에 이래가지고 쫑긋해가지고 다쳐가지고 여기에 머리 주의 표시입니다. 이래가지고 화전남도 지금 막 이제 꽃이 이제 피고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쉐르진입니다. 무늬종입니다. 발에게 무늬가 들어 올라오죠. 아마 조만간 올해는 이제 꽃이 피고 지나갔고 지금은 번식 중이네요. 번식을 오래 많이 합니다. 이 아이도 소양 실안가입니다. 잠깐만 한번 살짝 크게 당겨 보겠습니다. 예쁘시죠? 꽃은 크게 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크기는 꽃 크기는 요 꽃이에요. 요 꽃인데 여기서 살짝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보면은 그렇게 꽃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아니십니까? 예쁘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향은 굉장히 진합니다. 작을수록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해가지고 향은 굉장히 진하게 풍깁니다. 돌에 붙은 이제 소양실환입니다. 그죠? 파리십니다. 저쪽에 위로 보면은 무연난이 계속 피어가 있고 요 아이도 제 나름대로 이래 가지고 조일전 지금 막 꽃대가 올라오네. 꽃대가 나오고 있는데 요런 펭석에 붙여 가지고 멋스럽게 이래 만들어 봤습니다.
안았으면 그 이게 팁그 세미알바게일인데 세미알바게일인데 약간 색이 조금 진해가지고 세미알라바라 보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것도 티퍼인데 약간 이제 세미알바로 분류하는데 요것도 필리핀에서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구한 거죠. 향이 끝내주는 아이입니다. 벤시클레어. 딕산섬입니다. 딕산섬이고 벤시클레어 오네이지고 아, 여기에 세미알바가 피었네. 파리시 세미알바. 예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